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조경기 의사 필기, 빈출 모의고사 문답안기 문제형 그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의고사 60문제도 유튜브로 빠르게 들어서 같이 풀어보고 핵심 내용 암기까지 동시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큰 호수를 매립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의 변화가 아닌 것은? 자, 이렇게 한 지역에 호수가 있으면 육지와의 온도차 때문에 먼저 뜨거워진 공기가 올라가고 차가워진 공기는 내려가고, 그래서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 이렇게 공기의 대류 현상으로 바람이 생겨나는데, 이런 호수를 매립을 해버리게 되면 공기의 대류 현상을 막아서 바람이 감소하고 식혀줄 수 없으니까 온도 상승과 기후 건조, 배수가 불량해지는 등의 환경 변화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큰 호수를 매립하게 되면 바람은 오히려 감소하겠죠? 풍속의 증가가 틀렸다. 수집한 자료들을 종합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계략적인 계획안을 결정하는 단계는,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조경 계획이죠. 조경 계획의 순서를 묻고 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목표 설정이고, 그 다음에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 자료들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단계. 이 수집한 자료들을 종합한 후죠. 종합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계략적인 계획안, 계략적인 계획안을 결정하는 단계는 바로 기본 구상 단계입니다. 기본 구상 단계 다음이 바로 대안 작성 및 평가, 마지막으로 기본 계획. 이렇게 조경 계획이 끝나고요, 다음이 설계 단계죠.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런 순서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종합한 후라고 했으니까 기본 구상, 대안 평가, 기본 계획이겠는데, 계략적인 계획안을 결정하는 단계다. 바로 기본 구상 단계가 되겠습니다. 수집한 자료들을 종합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계략적인 계획안을 결정하는 단계, 기본 구상이다. 조경 제도에서 단면도를 그리기 위해 평면도의 절단 위치를 표시하고자 한다. 자, 절단선의 표시죠. 절단선은 1점세선으로 합니다. 1점세선은 물체 중심선이나 기준선, 절단선, 지역 구분을 위한 부지 경계선 등의 가상선을 나타낸다. 자, 평면도의 절단 위치를 표시하고자 한다. 절단선은 1점세선으로 그립니다. 자, 우리나라 전통 조경의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자, 연못의 모양이 조롱박형, 목숨 숫자형, 마음 심자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자, 요건 일본 정원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연못은 직사각형 형태의 방지형 연못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조롱박형, 목숨 숫자형, 마음 심자형이다. 일본 조경이고, 방지방도다 우리나라 조경인데, 자, 맞는 답도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통 조경은 신선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죠. 그리고 음양 오행설이 가미되었다. 맞고요. 네모진 연못은 땅, 즉 음을 상징하고 둥근 섬은 하늘, 양을 상징한다. 자, 다 맞는 표현이고요. 조롱박형, 목숨 숫자형, 마음 심자형은 일본이다. 다음 중 일본에서 가장 먼저 발달한 정원 양식은, 자, 일본 조경의 순서, 회축평다, 회축평다 축까지 회유인천식, 축산고산수식, 평정고산수식, 다정식, 축경식으로 가는 게 일본 조경 순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회유인천식이 가장 먼저 발달한 일본의 정원 양식이다. 회축평다 축, 회유인천식, 축산고산수식, 평정고산수식, 다정식, 축경식입니다. 다음 정원에서의 눈가림 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눈가림 수법은 변화와 거리감을 강조하는 수법이다. 자, 눈가림 수법이라는 게 막을 이용해서 좁은 정원을 좀 더 넓어 보이고 한층 더 깊이가 있게 보이게 하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변화와 거리감을 강조하는 수법 맞고, 원래는 동양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정원이 한층 더 깊이가 있어 보이게 하는 수법, 이게 바로 눈가림 수법이다. 그래서 좁은 정원에서 눈가림 수법을 쓰지 않는 것이 정원을 더 넓어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좁은 정원에서 눈가림 수법을 통해 정원을 더 넓어 보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눈가림 수법은 변화와 거리감을 강조하는 수법으로 동양적인 것이고, 좁은 정원을 한층 더 넓고 깊이가 있어 보이게 하는 수법이다. 눈가림 수법. 조경 식물에 대한 옛 용어와 현대 사용되는 식물명이 잘못 연결된 것은, 자, 동백에 산다, 동백에 산다. 내 친구 동백에 산다. 동백은 산다 맞고요. 백목련은 옥란, 연은 북어 맞습니다. 연북어, 연북어, 연밥 먹어, 연북어. 하지만 자미는 장미가 아니라 배롱나무를 뜻해요. 자미, 자미, 배롱나무다. 다음 중 고대 이집트의 대표적인 정원수는, 이집트 대표적 정원수 시카모어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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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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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시카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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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모어. 이집트 정원수 시카모어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시카모어를 신성시 역에서 사람이 죽으면 시카모어 나무 그늘하에서 쉬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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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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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시카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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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모어. 고대 이집트. 혼자 신났네요. 죄송합니다. 자, 일본 정원 양식이 아닌 것은, 일본 정원 양식에는 침상형으로 낮게 꾸민 침전식과 시냇물을 따라 조성된 아기자기한 경관물들을 감상하는 임천식, 그리고 물 대신 돌과 왕모래 등을 사용해서 꾸민 고산수식, 모모야마 시대 다실 앞에 꾸며져서 석 등 세수통 등으로 장식된 다정식, 마지막으로 주변 경치를 그대로 내 정원 안으로 축소해서 옮겨놓은 듯한 축소지향형 정원 양식이 축경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회화 풍경식 정원은 아니죠. 일본 정원 양식 중에 회화 풍경식 정원은 없다. 18세기 험프리 랩턴에 의해서 완성된 영국의 정원 수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험프리 랩턴 하면 사실주의 자연 풍경식이죠. 영국의 사실주의 자연 풍경식 정원 수법은 18세기 험프리 랩턴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험프리 랩턴 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이 레드북이죠. 조경공사 전후 모습을 보여주는 비포 애프터의 모습 비교를 스케치로 보여준 레드북을 창안했고, 또 랜드스케이프 가드너, 정원 사라는 호칭을 최초로 사용한 것도 험프리 랩턴입니다. 사실주의 자연 풍경식이다. 레드북을 창안하고 정원사 호칭을 사용했다. 험프리 랩턴. 원명원 2궁과 만수산 2궁은 어느 시대의 대표적 정원인가? 자, 외우고 있어야 되죠. 원명원 2궁, 만수산 2궁, 청나라 대표 정원입니다. 자, 당나라에는 뭐 있었죠? 온천궁 있었죠. 송나라 창랑정, 명나라 졸정원과 유원. 자, 요 유원은 명나라 때 처음 조성돼서 이때 이름이 유원이 아니고 이때 관리였던 서태시라는 사람이 꾸민 정원인데요, 동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청나라 들어서 이름이 유원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창랑족, 졸정원, 또 원나라 사자림, 유원까지 창사졸유 요 네 개의 정원이 수저우, 소주에 있는 4대 명원으로 불리는 거예요. 중국 수저우 4대 명원이다. 창사졸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조경의 대상을 기능별로 분류해 볼 때 자연공원, 자연공원에 포함되는 것은 자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에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또 지질공원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국도군지, 군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은 자연공원이다. 국도군지, 군립공원은 자연공원입니다. 자 미국에서 재정적으로 성공했으며 도시공원의 효시다. 국립공원 운동의 계기를 마련했다. 미국에 있는 도시공원의 효시다. 바로 센트럴파크죠. 센트럴파크는 미국 뉴욕에 위치한 본격적인 현대 도시공원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설계했죠?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가 설계했죠. 옴스테드가 켈버트 보어와 함께 현상공모에 당선된 그린스워드 안을 토대로 마차 드라이브 코스와 입체적인 동선 체계를 계획한 현대 도시공원의 효시 센트럴파크입니다. 세인트 제임스 파크는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이고요. 뷰테쇼몽 공원은 프랑스의 채석장을 공원화한 것으로 유명해요. 뷰테쇼몽. 프랭클린 파크는 미국 보스턴에 있는 옴스테드가 설계한 파크로 유명한 게 프랭클린 파크. 이렇게 간단히 알아두고 넘어갑니다. 자, 중세 클로이스터 가든에 나타나는 4분원의 기원이 된 회교 정원 양식은 중세 클로이스터 가든이다. 4분원의 기원이 됐다. 회교 정원 양식이다. 차르 박입니다. 차르 박. 중세 클로이스터 가든에 나타나는 4분원의 기원이 된 회교 정원 양식이다. 페리스타일 가든은 로마 주택 정원의 제2중정이죠. 사적인 가족 공간을 뜻하는 페리스틸리움의 정원 양식이 바로 페리스타일 가든이고요. 아랍인들이 창안한 화려한 무늬의 정원 양식이 아라베스크. 행인 가든은 뭐 할 때 나왔죠? 고대 바빌론에 존재했던 거대한 공중 정원이 행인 가든이다. 클로이스터 가든에 나타나는 4분원의 기원이 된 회교 정원 양식은 차르 박입니다. 다음 중 9세기 무렵에 일본 정원에 나타나는 조경 양식은 자, 일본 조경 양식이다. 회축 평다추. 이렇게 외웠었는데 회유임천식이 가마쿠라 시대 12세기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9세기부터 회유임천식 훨씬 전에 일본 정원에 나타난 조경 양식은 9세기경인데요. 헤이안 시대입니다. 이때는 침전이라는 게 잠자는 침상을 얘기하죠. 침전을 이렇게 개방적으로 중심에 설치하고 별채를 조성해서 그 밖에 연못과 섬, 다리 등을 조성한 헤이안 시대 침전조 양식이 9세기 무렵에 나타났다. 참고로 일본의 최초로 조경 문화가 전해진 것은 백제인이었던 노자공이 7세기경에 수미상과 오교를 축적한 것으로 일본 서기에 기록돼 있죠. 이때 양식을 굳이 따지자면 임천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 9세기 헤이안 시대다 침전조 양식 12세기 14세기로 넘어오면서 가마쿠라 시대부터 회축평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건설 재료용으로 사용되는 목재를 건조시키는 목적 및 건조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목재 건조법에 대한 얘기죠. 균류에 의한 부식 및 벌레의 피해를 예방한다. 맞겠죠? 자연건조법에 해당하는 공기건조법은 실외에 목재를 쌓아두고 기건 상태가 될 때까지 건조시키는 방법이다. 자, 목재건조법은 자연건조법, 인공건조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연건조법은 대표적인 게 공기건조법인 기건법과 물에 담궈두는 침수법이 있어요. 그 중에 공기건조법은 실외에 목재를 쌓아두고 기건 상태가 될 때까지 건조시키는 방법 맞고요. 중량 경감 및 강도, 내구성을 증진시킨다. 자, 목재는 건조시키면 강도와 내구성이 증진됩니다. 맞는 법이다. 자, 하지만 밀폐된 실내에 가열한 공기를 보내서 건조를 촉진시키는 방법은 인공건조법 중에서 증기건조법이다. 자, 가열한 공기를 보내서 건조시킨다. 증기건조법이 아니고요. 열기건조법입니다. 증기건조법은 원통형 증기가마에다가 목재를 쌓고 밀폐를 시켜서 포화 수증기로 목재 안에 있는 물질들을 유출시키는 방법이에요. 증기가마를 이용하지 가열한 공기를 이용해서 건조를 촉진시키는 방법 아니다. 열기건조법입니다. 증기건조법 아니다. 목재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목재의 단면을 보면 나이테가 있죠? 요걸 춘재와 추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두 부분을 합친 것이 나이테입니다. 나이테는 춘재와 추재 두 부분을 합친 것이다. 목재의 수심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진한색 부분을 변두리 변재라고 한다. 자 변두리 변재는 수심 중심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진한색이 아니라 색깔이 연한 바깥쪽 수액 통로와 양분 저장소로 이용되는 요 바깥쪽 부분이 변재겠죠. 수심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진한색 부분은 심재입니다. 심재. 생장이 느린 수목이나 추운 지방에서 자란 수목은 나이테가 좁고 치밀하다. 맞고요. 해마다 조금씩밖에 못 자라니까. 춘재는 빛깔이 얇고 재질이 연하다. 재질이겠죠. 맞습니다. 자, 수목은 봄과 여름에 물과 양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어서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 빨리 성장한다. 그래서 부피는 커지고 밀도가 낮고 재질이 연해지겠죠. 반대로 가을부터는 이제 춥고 온도가 낮아지면서 성장 속도가 급격히 감소해서 세포의 부피가 작기 때문에 조직이 치밀해지고 색깔이 진해지는 겁니다. 그게 추재다. 춘재는 빛깔이 얇고 재질이 연하고 추재는 색이 진하고 조직이 치밀하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수심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 심재입니다. 석재를 조성하고 있는 광물의 조직에 따라 생기는 눈의 모양을 가리키며 돌결이라는 의미 로 사용되기도 하고 조암 광물 중에서 가장 많이 함유된 강물의 결정 병명과 일치함으로써 화강암에서는 장석의 분리면에 해당되는 것은 자 문제가 긴데요. 자, 요 돌결이라는 키워드 성리를 말합니다. 석재를 조성하고 있는 광물의 조직에 따라 생기는 눈의 모양 돌결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성리 찾으십시오. 자, 나온다면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꼭 보시면 됩니다. 석재를 조성하고 있는 눈의 모양이다 돌결이다 성리 찾으십시오.
봄에 강한 향기를 지닌 꽃이 피는 수종. 자, 서향입니다. 이름에서 벌써 향이 나죠? 서향은 봄에 피는 홍자색 꽃이 향기가 아주 좋아서 나무 이름도 서향 또는 우리가 흔히 천리향이라고 부르는 수종이에요. 치자나무도 향이 강하지만 6, 7월에 꽃이 피고요. 흰색 꽃이 피고 불두화는 수국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죠? 하지만 향이 없습니다. 불두화는 향이 없다. 주로 산에서 자라고 3에서 6m까지 자랍니다. 5월에서 6월에 꽃이 핀다. 불두화. 자, 수국하고 꽃 모양이 비슷하지만 잎이 불두화는 세 갈래로 갈라지는 점에서 수국과는 차이가 있어요. 백당나무를 개량한 종으로 꽃 모양이 부처님의 머리처럼 곱슬곱슬하게 생겼다 해서 불두화라고 부릅니다. 4월 초파일을 전후해서 꽃이 피는 불두화. 그리고 튤립나무도 5월에서 6월에 꽃이 피는데요. 꽃이 튤립같이 생겼다 해서 튤립나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천리향, 서향이 봄에 꽃향기가 가장 강한 꽃이 피는 수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다. 다음 중 서양식 정원에서 많이 쓰이는 디딤돌 놓기 수법은 어느 것인가? 자, 디딤돌 놓는 방법에는 직선타, 사면타, 사삼타, 천조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야구 용어 아니고요. 직선타라 하면 말 그대로 직선을 그리면서 단조롭게 배석하는 걸 말하고 요 직선타가 서양식 정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디딤돌 놓기 수법입니다. 자, 나머지 사면타, 사삼타 모두 뭐 3개씩 이어붙인다거나 3개 뒤에 4개씩 반복한다거나 막 그런 것들이죠. 천조타라고 하면 새 조자를 써서 새가 걸어간 발자국 모양으로 어긋나게 배석하는 게 천조타입니다. 자, 서양식 정원에서 많이 쓰이는 디딤돌 놓기 수법이다. 직선타 잘 쳐야 돼요. 다음 중 붉은색의 단풍이 드는 수목들로 구성된 것은? 자, 3번에 불감화. 불감화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불감화, 시뻘건 불감화에서 붉은색 단풍 물든다. 북나무, 감나무, 화살나무, 불감화가 붉은색 단풍입니다. 자, 나구송은 노란 단풍, 느티나무 노란 단풍, 백합나무 노란 단풍이고요. 칠엽수, 참느름나무 노란 단풍이고 졸참나무는 노랗게 됐다가 주황빛으로 물듭니다. 자, 입갈나무, 메타세쿼이아, 은행나무 모두 노란 단풍이다. 그래서 붉은 단풍은 불감화 이렇게 암기하십니다. 자, 1년 내내 푸른 잎을 달고 있으며 잎이 바늘처럼 뾰족한 나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상록 침엽수죠. 1년 내내 푸른 잎이다 상록, 잎이 바늘처럼 뾰족하다 침엽수입니다. 쉬운 문제. 다음 포장 재료 중에 광장 등 넓은 지역에 포장하며 바닥에 색채 및 자연스러운 문양을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는 소재는 우레탄 소재입니다. 우레탄 소재는 알료를 섞어서 색상이나 문양을 나타내기 용이하기 때문에 광장이나 넓은 공장의 바닥 등 다양한 바닥 포장에 쓰인다. 우레탄. 주철강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자, 주철은 선철을 주재료로 해서 일반 철보다 부식을 견디는 힘, 내식성이 뛰어납니다. 탄소 함유량은 1.7에서 6.6%다. 여기까지 다 맞고요. 하지만 단단하여 복잡한 형태의 주조가 어렵다 하면 틀려요. 주조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복잡한 부품의 성형도 가능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잘 녹슬지 않고 색이 잘 먹는다. 도색을 하는데 용이하다. 주철입니다. 그리고 마찰 저항이 우수하고 절삭 가공이 쉽고 압축 강도가 인장 강도에 비해서 3, 4배 정도가 좋습니다. 내마모성 우수하고 알칼리나 물에 대한 부식을 견디는 힘, 내식성이 우수하다. 자, 여기서는 주조성이 우수하다. 요걸 기억해 두십니다. 복잡한 형태의 주조가 어렵다. 틀린 답입니다. 생태 복원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식생 매트, 잔디블록, 식생 자루 등은 황폐해진 비탈면이나 생태 복원을 목적으로 지표를 피복하기에 적합한 재료들이고요. 자, 녹화 마대는 우리가 수피를 감아줄 때 천연 식물 섬유인 황마를 사용해서 수목의 줄기 감기나 뿌리 분 감기 재료로 생태 복원과는 거리가 먼 재료예요. 녹화마대는 수목 줄기나 뿌리에 감는 이식과 굴치에 사용되는 부재료예요. 녹화마대 생태 복원 목적의 재료 아니다. 물의 이용 방법 중에 동적인 것은 연못, 호수, 풀장은 물이 잔잔하죠. 정적인 이용이고 캐스케이드, 계단식 폭포인데요. 폭포나 분수, 벽천, 캐널, 캐스케이드 모두 물이 흘러서 이동하죠. 동적인 이용 방법이다. 연못, 호수, 풀장은 정적인 이용, 캐스케이드는 동적입니다. 다음 중 줄기가 아래로 늘어지는 생김새의 수관을 가진 나무 모양을 무엇이라 하는가? 바로 현애입니다. 줄기가 아래로 늘어지는 생김새의 수관을 가진 나무 모양을 현애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여름에 백색 계통의 꽃이 피는 수목은 자, 산딸나무입니다. 산딸나무는 6월에서 7월에 흰색 꽃이 핀다. 자, 산사나무, 왕권나무도 흰색 꽃이 피지만 산사나무는 5월에 피고 왕권나무도 3에서 4월에 펴요. 여름에 피지 않는다. 여기서는 산딸나무가 6월에서 7월에 피니까 여름에 백색 계통의 꽃이 피는 수목이다. 산수유는 꽃이 노란색이죠. 2월에서 3월 잎보다 먼저 노란 꽃이 피는 산수유. 여름에 백색 계통이다. 산딸나무입니다. 목재를 가공해 놓으면 무게가 있어서 보기에 좋으나 쉽게 썩어버리는 결점이 있다. 정원의 구조물을 만드는 목재로 가장 좋지 못한 것은? 자, 이 라왕이라는 수종은 가공하기 쉽고 접착성이 좋아서 합판재로 많이 씁니다. 하지만 구조물을 만들 때는 좀 더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한 목재를 써야 되는데 이 라왕은 부적합합니다. 광택이 있고 빛깔은 아름답지만 보존성이 떨어지고 습기에 약해서 쉽게 썩어버리는 단점이 있다. 벌레도 잘 먹습니다. 라왕, 정원 구조물 목재로 부적합하다. 다음 중 산울타리 및 은폐용 수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산울타리 수종 은폐용으로 사용한다. 지엽이 치밀해야 되겠죠? 지엽이 치밀하고 맹활력이 강해서 울타리로서의 차폐와 은폐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 수종으로는 꽝꽝나무, 호랑가시나무, 사철나무 모두 적당하지만 누운향나무, 눈향나무는 너무 수고가 낮아요. 땅을 기어서 누워서 자라기 때문에 누운향나무다. 누운향나무다. 수고가 75cm 이하로 땅을 기면서 자라므로 산울타리용으로는 부적합하다.
다음 중 공기 중에 환원력이 커서 산화가 쉽고 이온화 경향이 가장 큰 금속은? 자, 우리가 중학교 과학 시간에 이온화 경향 순서, 전자 방출 순서를 이렇게 암기했었습니다. 칼카나마 아라철리, 중압수구 수은 백금. 자, 이걸 기능사 시험에서 또 한번 외워야 되네요. 칼칼나마 아라철리,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중압수구, 수은, 백금, 주석, 납, 수소, 구리, 수은, PT, 백금, AU, 금이죠? 그래서 앞쪽에서부터 이온화 경향이 큰 순서입니다. 칼칼, 남아, 아라, 철리, 중압수구, 수은, 백금. 1번 PB는 납이고요. FE, 철, 알루미늄, 구리 중에서 칼칼, 남아, R, 알루미늄이 여기서는 이온화 경향이 가장 크네요. 뭐 외우지 않고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뒷부분은 못 외우더라도 칼칼, 남아, 아라, 철리, 요 정도 외우십니다. 자,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정량의 석고를 첨가하는데 그 목적은 응결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예요.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석고를 첨가하는 이유는 금방 굳어지지 않게 하는 거다. 응결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석고 첨가합니다. 자, 시멘트에 이 석고가 첨가되지 않으면 정상 응결 시간보다 급속하게 수화 반응이 일어나서 응결돼 버린다. 자, 석재 중에서 단단한 경석의 겉보기 비중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석재는 겉보기 비중에 따라서 단단한 순서로 경석, 준경석, 연석으로 분류되고요. 가장 단단한 경석은 겉보기 비중이 2.5에서 2.7이다. 준경석은 2에서 2.5, 연석은 2 미만입니다. 그래서 경석의 겉보기 비중을 물었다. 2.5에서 2.7이다. 다른 지방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도입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다른 지방에서 자생하는 것을 도입했다. 외래 식물입니다. 자, 귀화 식물과 외래 식물의 차이. 귀화 식물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맞지만 야생 상태에서 스스로 번식하여 생존할 수 있는 종을 귀화 식물이라고 하고요. 외래 식물은 외국이나 아니면 국내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모든 종을 외래 식물이라고 해요. 귀화 식물보다 범위가 넓죠? 다른 지방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도입한, 들여온 모든 종을 외래 식물이라고 한다. 다음 중 수목의 굴치 시에 근원 직경을 측정하는 수종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자, 뿌리 근처에서 근원 직경을 측정하는 수종은? 자, 일반적으로 교목류는 가슴 높이에서 이 흉부 직경을 측정하죠. 하지만 요 지면 근처에서 근원 직경을 측정한다는 것은, 자, 줄기가 흉부부에서 이렇게 갈라져서 자란다. 흉부부 측정이 어렵겠죠? 요런 수종이 근원 직경을 측정하는데요. 느티나무, 단풍나무, 산수유, 산딸나무 등 대부분 화렵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산수유, 산딸나무는 근원 직경으로 측정하고, 버즘나무나 은행나무같이 교목류는 흉부 직경을 측정하고, 잣나무나 소나무같이 침엽수종의 경우에는 수고와 수간폭으로 나타내죠. 수간폭을 측정해서 수목의 규격을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서 산수유와 산딸나무, 그 밖에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은 근원 직경을 측정하는 수종입니다. 석축공사의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자연석 쌓기의 이음매는 돌과 돌 사이에 모르타르를 굳혀가면서 쌓는다. 자, 자연석 쌓기는 모르타르 쓰지 않습니다. 돌과 돌 사이에 양질의 흙을 채워놓고 철쭉이나 회양목 등의 관목류나 초화류를 틈새 식재하는 거예요. 자연석 쌓기다. 자연석 쌓기의 이음매에는 모르타르 굳혀간다 하면 틀려요. 견치석 쌓기에는 텃파기를 하고 잡석과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연속기초를 만든다. 자, 견치돌을 이용한 견치석 쌓기에는 잡석 채움을 하고 콘크리트 사용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석축의 높이가 높을 때는 군데군데 물뱀 구멍을 뚫어놔야 되고, 호박돌 쌓기는 규칙적인 모양으로 쌓는 것이 보기에 자연스럽다. 자, 호박돌은 지름이 20에서 30cm 정도 되는 둥글고 넓적한 돌을 통틀어서 일컫죠. 규칙적인 모양으로 쌓는 게 보다 보기에 자연스럽습니다. 맞는 보기다. 자연석 쌓기에서 돌과 돌 사이에는 흙 채우고 관목류나 초화류 심습니다. 모르타르 굳혀가면서 쌓는다. 틀렸다. 다음 중 들잔디의 관리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들잔디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난지형 잔디죠. 이 들잔디에는 이 황금충류가 가장 큰 피해를 줍니다. 들잔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잔디에 이 황금충류는 가장 심한 피해를 준다. 들잔디의 깎이 높이는 2에서 3cm 맞습니다. 깎이 높이는 2, 3cm로 하고, 때밥은 초겨울 또는 해동이 되는 이른 봄에 준다. 자, 요게 틀렸어요. 들잔디와 같은 난지형 잔디의 경우에는 생육이 왕성한 여름철인 6월에서 8월에 때밥 주기를 합니다. 들잔디는 때밥 주기 여름에, 6월에서 8월에 준다. 초겨울에 준다. 틀렸다. 자, 들잔디에 녹병이 많이 발생한다. 맞죠? 들잔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잔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수목병은 녹병이다. 비탈면의 기울기는 관목식재 시에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은가? 자, 관목식재 시에는 1:2보다 완만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교목식재 시에는 더 완만한 1:3 정도로 한다. 교목식재 시, 관목식재 시에는 비탈면 기울기 1:2. 자, 앞에 게 수직거리, 뒤에 게 수평거리입니다. 자, 경사도는 직대평이니까 수직거리가 1, 수평거리가 2인 비탈면의 기울기보다 완만해야 관목을 식재하는 데 적합하고, 수평거리가 3, 수직거리가 1, 좀 더 완만해지겠죠? 더 완만해야 키가 큰 교목류 식재에 적합하다. 자, 앞에 게 수직거리, 뒤에 게 수평거리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1:1의 기울기다. 45도의 기울기가 되겠죠. 이등변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기울기는 45도다. 자, 요거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면 100% 기울기다. 이보다 기울기가 작으면 100 아래로 가겠죠. 기울기가 크면 100보다 높아집니다. 45도일 때 100%다. 요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단에 꽃을 갈아 심을 때 요령이다. 잘못 설명된 것은, 자, 이렇게 둥근 화단이 있을 때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꽃을 심습니다. 이미 심어놓은 데 밟으면 안되겠죠? 화단의 중심부터 변두리로 나오면서 심는다. 그래서 화단의 변두리로부터 중앙부로 심어나간다. 틀린 답이 되겠어요. 흙이 밟혀 굳어지지 않도록 널빤지를 놓고 심는다.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을 심는다. 다 맞고요. 만개되었을 때를 생각해서 적당한 간격으로 심어야 되겠죠? 옳은 지문이다. 하지만 화단의 중심부터 변두리로 나오면서 심어야지 바깥에서부터 다 밟으면서 안쪽으로 심는다? 틀렸습니다.
다음 중 잔디밭의 넓이가 165제곱미터, 약 50평 이상으로 잔디의 품질이 아주 좋지 않아도 되는 골프장의 러프지역, 공원의 수목지역 등에 많이 사용하는 뭐 잔디 깎는 기계는 50평 이상의 러프지역이나 공원의 수목지역 등에 이용한다. 로터리 모워입니다. 로터리 모워는 잔디 품질이 좋지 않아도 되는 러프지역이나 공원의 수목지역 약 50평 이상의 잔디밭에 사용하는 잔디 깎기 기계다. 로터리 모워. 소나무류의 순따기. 소나무류 순따기는 5월에서 6월에 해줍니다. 소나무 순따기는 해마다 5월에서 6월, 5월에서 6월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때 다 같이 모여서 딴다. 이렇게 외우십시오. 소나무 순따기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5월에서 6월에 새순이 5에서 10cm 자라날 무렵에 합니다. 소나무 순따기. 자, 얕은 언덕을 만들어주는 작은 인공 언덕인 마운딩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효토심 확보. 키가 큰 교목류를 심을 때 유효토심을 확보해야 되겠죠. 마운딩이 효과적이고 자연스러운 경관 연출을 하거나 배수 방향을 조절할 때도 마운딩을 조성해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마운딩이 공간을 연결하는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마운딩은 미관상 기능상의 작은 언덕을 조성하는 걸로 유효토심을 확보하고 자연스러운 경관을 연출하고 배수 방향을 조절한다. 또는 차폐와 방음 등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공간을 연결하는 역할은 하지 않는다. 관리 업무 중 직영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직영 방식과 대비되는 게 도급 방식이죠. 일을 맡기느냐 내가 직접 하느냐. 이 직영 방식의 장점은 긴급한 대응이 가능하고 관리 책임이나 책임 소재가 명확하죠. 내가 하니까. 그리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클레임에 대한 대처가 빠르고 책임 소재도 명확하다. 하지만 비교적 큰 공사에서 내가 잘 모르는 분야다. 전문가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면 직영 방식이 오히려 부적합할 수가 있어요. 전문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 도급 방식이지 직영 방식의 장점이 아니다. 중앙에 큰 맹한 거를 중심으로 작은 맹한 거를 좌우에 어긋나게 설치하는 방법이다. 평탄한 지역에 가장 적합하다. 이러한 배치 형태는 어골형입니다. 중앙에 큰 맹한 거가 있고, 자, 맹한 거는 지하로 유입된 지하수를 처리하는 배수 구조물을 말해요. 중앙에 큰 맹한 거를 중심으로 좌우로 어긋나게 요렇게 설치하는 방법이다. 생선 뼈다귀 같다고 해서 어골형이라고 합니다. 주로 어린이 놀이터나 경기장과 같은 소규모의 평탄한 지역에 균일한 배수를 할 때 어골형을 씁니다. 자, 구조형 재료로 단면 기호 표시 중에 강, 금속면을 표시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요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빗금으로 표시를 합니다. 강은 이렇게 사선으로 된 실선으로 표시한다. 다음 중 방위각 150도를 방위로 표시하면 어느 것인가? 자, 정북을 0도라고 하고 정남을 180도로 놓으면 90도가 정동이 되겠고요. 270도가 정서쪽이 되겠죠? 그럼 결국 150도는 요 정도가 되니까 동쪽보다는 남쪽, 남쪽에 가깝겠네요. 그래서 가까운 쪽에 방위를 먼저 앞에 써주고 180도보다는 30도 뒤지니까 동쪽으로 30도, 이스트 방향으로 30도 간다. 2번이 답입니다. 사우스 30도, 이스트로 표시한다. 150도는 정남쪽 180도에서 동쪽으로 30도 갔다. 그런 뜻으로 S302로 표시합니다. 다음 중 수관폭을 형성하는 가지 끝 아래의 수관선을 기준으로 환상으로 깊이 20에서 25cm, 나비 20에서 30cm 정도를 둥글게 파서 걸음을 주는 방법은, 자, 환상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고리환, 고리 모양으로, 반지 모양으로 수관폭의 가지 끝에서 동그라미를 그려서 나비 20에서 30cm로 둥글게 파서 걸음을 준다. 윤상 걸음주기를 말합니다. 환상과 연계시켜서 환상윤상 걸음주기, 환상윤상 걸음주기 이렇게 암기합니다. 환상윤상 걸음주기다. 그 밖에 방사형으로 걸음주기, 전면 걸음주기, 점상 걸음주기, 이것도 그림을 한번 봐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선상 걸음주기, 산울타리에 적용되죠? 선상 걸음주기까지 이렇게 그림도 봐주십니다. 발주자와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충분한 계획과 자료를 수집하여 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방서와 공사내역서, 요게 키워드예요. 시방서와 공사내역서를 작성하는 자는 바로 설계자입니다.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시방서와 공사내역서를 작성한다. 설계자다. 다음 중 큰 나무의 뿌리 돌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뿌리 돌림, 굵은 뿌리 절단 시 톱으로 깨끗이 절단하고요. 뿌리 돌림을 한 후에는 새끼로 뿌리분을 감아두면 뿌리의 부패를 촉진해서 좋지 않다? 자, 뿌리 돌림을 할 때 뿌리분에 미리 잔뿌리, 세근을 발달시켜서 이식 후에 활착률을 높이기 위한 작업으로 뿌리분이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새끼줄로 강하게 감아줍니다. 그래서 뿌리분을 새끼로 감아두면 부패가 돼서 좋지 않다. 틀린 답입니다. 세근을 발달시켜서 활착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상처가 나고 뿌리분이 깨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새끼로 뿌리분을 감아준다. 굵은 뿌리는 3, 4개 정도 남겨두고요. 모두 잘라버린다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뿌리 돌림을 하기 전에 수목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주목을 설치한다. 올바른 방법이에요. 조경수목의 당근 작업, 뿌리를 끊어주는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당근 작업은 뿌리 기능이 쇠약해진 나무에 다시 세력을 회복하기 위한 작업을 말해요. 잔뿌리, 세근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뿌리의 노화를 방지한다. 자, 이러한 당근 작업은 땅이 풀린 직후부터 4월 상순까지가 좋습니다. 하지만 굵은 뿌리를 모두 잘라낸다. 그래야 아래까지의 발육이 좋아진다. 틀린 답이겠죠. 앞에서 굵은 뿌리는 3개에서 4개 정도 남겨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굵은 뿌리를 모두 잘라야 아래까지 발육이 좋아진다. 틀린 답입니다. 개화결실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정지와 전정 방법으로 옳지 못한 것은, 전지 전정 방법,
자, 약한 가지는 길게 한다? 자, 틀렸어요. 약한 가지는 짧게 하고 강한 가지의 경우 길게 하지만 수세를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약한 가지를 길게, 강지는 짧게 한다? 틀린 답이다. 자, 옳은 거 볼까요? 묵은 가지나 병충해 가지는 수액 유동 전에 전정한다. 맞고요. 묵은 가지나 병충해 가지는 생장이 멈춘 겨울철 수액 유동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작은 가지나 내측으로 뻗은 가지는 제거하고요. 개화 결실을 촉진하기 위해 가지를 유인하거나 당근하는 작업도 실시해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약지는 짧게, 강지는 길게 해야 됩니다. 약지 길게, 강지 짧게, 틀렸다. 장미, 단풍나무, 배롱나무, 벚나무 등에 많이 발생하며 석회 유황합제 살포로 방지할 수 있는 병은 바로 흰가루병입니다. 자, 장미 덩굴에 주로 과습할 때 허옇게 흰가루병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석회 유황합제 살포로 방지할 수 있다. 장미, 단풍나무, 배롱나무, 벚나무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흰가루병 찾으셔야 됩니다. 설치 비용은 비싸지만 열 효율이 높고 투시성이 좋으며 관리비도 싸서 안개지역, 터널 등의 장소에 설치하기 좋은 조명 등은 바로 저압 나트륨 등입니다. 자, 설치 비용 비싸다와 안개지역과 터널, 터널에 설치하기 적합하다. 요게 키워드입니다. 나트륨 등 찾으셔야 돼요. 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연색성과 조명의 수명, 나트륨 등은 어디쯤에 있죠? 연색성을 나타내는 암기법 할백 형수나 할로겐 등이 가장 크고 나트륨 등이 연색성이 가장 나쁩니다. 수명에 있어서는 수형 나할백, 수은 등이 가장 길고 백열 등이 가장 짧다. 저압 나트륨 등은 중간에 있습니다. 수형 나할백, 조명의 수명을 나타냅니다. 자, 수목의 식제품 적용 시 흉고 직경에 의한 식제품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수종은, 자, 일반적인 교목류의 경우 가슴 높이에서 측정한 흉고 직경을 적용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는 은행나무 그리고 버즘나무 등 교목류가 흉고 직경으로 품산정을 하고, 근원 직경의 경우에는 줄기가 갈라지거나 흉고부 측정이 어려운 나무로 산수유, 꽃사과, 백목련 등 이런 화렵수류는 근원 직경을 사용합니다. 은행나무, 버즘나무, 흉고 직경으로 품산정한다. 콘크리트 배합의 종류로 틀린 것은 시방 현장에서 질량 배합 해유. 콘크리트 배합에는 시방 배합, 현장 배합, 질량 배합은 있고 시공 배합은 없습니다. 시방 현장에서 질량 배합 해유. 콘크리트 배합의 종류입니다. 시방 배합, 현장 배합, 질량 배합. 수목의 생리상 이식 시기로 가장 적당한 시기는, 자, 수목의 이식 시기 아무래도 뿌리분을 잘라내야 되는 작업의 특성상 뿌리 활동이 시작되기 직전에 하는 게 좋겠죠. 수목의 생리상 이식 시기는 뿌리 활동이 시작되기 직전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럼 그게 언제냐? 이른 봄에 영상 5도를 넘어가면 세포 분열을 시작하기 때문에 겨울 눈이 트기 2-3주 전, 뿌리가 새뿌리를 만들기 직전에 나무를 이식하는 것이 가장 좋다. 수목의 생리상 이식 시기 뿌리 활동이 시작되기 직전이다. 기계가 서 있는 위치보다 낮은 곳에 굴착, 낮은 곳에 굴착에 용이하며 넓은 면적을 팔 수는 있지만 파는 힘이 그리 강력하지 못하고 연질 집안의 굴착, 모래 채취, 그리고 수중의 흙을 파올리기에 주로 이용하는 토공사 장비의 종류는 바로 드래그 라인입니다. 자, 이와 같이 생겨서 크레인에다가 버킷이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파는 힘이 강력하지 못해서 연질 집안 굴착이나 모래 채취, 수중 작업에 적합하다. 드래그 라인입니다. 기계가 서 있는 위치보다 낮은 곳 굴착에 용이하다. 드래그 라인. 다음 중 방사형 시비 방법. 방사형으로 걸음 주는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자, 아까 그림 봤죠? 이렇게 중간에서 가장자리로 직선 형태로 뻗어나가는 것이 방사형 시비법입니다. 1번은 환상, 윤상 걸음 주기. 3번은 전면 걸음 주기. 4번은 점상 걸음 주기가 되겠네요. 자, 골담초. 노란색 초롱꽃이 열리는 골담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골담초는 콩과식물 맞고요. 꽃은 5월에 피고 단생하게 됩니다. 비옥한 사질 양토에서 잘 자라고 척박지, 토박지에서도 잘 자란다. 골담초 특징 맞고요. 생장이 느리고 덩이 뿌리 위로 자란다. 자, 골담초는 생장이 빠릅니다. 생장이 느리다, 틀렸다. 내한성과 내건성이 강하며 척박지에서도 잘 견디고 생장이 빠른 수종이 노란 초롱꽃, 골담초의 특징입니다. 주로 감남성, 섬노감 등의 심성암이 변질된 것으로 암녹색의 바탕에 흑백색의 아름다운 무늬가 있으며 단단한 경질이지만 풍화성이 있어서 외장재보다는 내장 마감용 석재로 이용되는 것은 바로 사문암입니다. 자, 심성암이 변질됐다. 변성암이라는 거죠. 변성암에는 변편대사문, 편마암, 대리암, 사문암 이렇게 있는데, 요 사문암의 경우에는 암녹색 바탕에 흑백색의 아름다운 무늬가 있다. 그리고 풍화성이 있어서 외벽보다는 실내 장식용으로 이용해서 대리석의 대용으로 많이 쓰인다. 바로 사문암입니다. 대리암이 있으면 헷갈릴 텐데 보기에 없죠? 자, 사문암이 답이 되겠습니다. 주로 감남암, 섬노감이 변질되어서 암녹색 바탕에 흑백색 무늬가 있다. 경질이나 풍화성이 있고 내장마감용 석재로 이용된다. 사문암 찾으십시오. 자, 이상입니다. 조경기능사필기 빈출모의고사 문답안기 문제영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